오늘은 우리 성결교회 주일로 지킵니다. 좀더 멀리 보면은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 되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우리 성결교회 주일이 되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와 성결교회 신학의 기초를 다져놓은 전도자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새로운 사역의 지경으로 들어가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그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 또 우리 성결교회 주일. 우리 정빈, 김상준이란 두 사람이 성결의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한 지가 벌써 112년, 이제 113년 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절기들 좀더 멀리 보면은요, 원래 5월 말, 6월 초쯤이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올해는 6월 둘째 주일이 되는데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신 것, 이세 가지 비슷한 절기가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이세 절기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셋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역사를 보면은요, 항상 위대한 갱신의 시기, 놀라운 부흥의 시기 때마다 어떤 위대한 인물보다도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한 사람을 강권적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 지역과 그곳을 바꿔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목격하게 되지요. 2000년 전에서도 우리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꺼번에 3천 명이 주께로 돌아와서 교회가 시작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300여 년전 1738년 5월 24일이지요. 웨슬리가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체험했을 때에 영국의 교회가 갱신되었고, 그를 통해서 미국으로, 또그 영향이 우리까지도 미친 것을 보게 됩니다. 100여 년 전에 참 알려지지 않은 두 명의 전도자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 땅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성결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의미 있게, 정말 능력 있게 하려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처음 성령 충만함 받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중요한 거울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성령의 능력 받아서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2000여 년 전을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사명도 더해주셨습니다. 실패한 자는 일으켜주셨고요, 예수님 배반했던 죄지은 자에게는 용서를 허락해주시고, 또 믿음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일일이 만나 주시면서 그들을 세워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약속을 남기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계속되던 약속,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라. 그 약속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곧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성령은 어떤 특정한 사람, 정말로 선택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살아갔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붙들 때에 용기백배해서 적들과 싸워서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그때 강한 팔로 붙들어서 사용하신 거죠. 또 때로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 선포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다들 듣기 싫어하는 소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서 그대로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박해를 받아도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셨죠. 또 가끔은 왕들에게도 성령이 맙니다. 그래서 그 왕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가지고요 그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성령이 임한 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사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든지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 말씀, 그들이 상기신 구약의 예언들, 그들은 마음속에 붙들고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의 모습이 나와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경 속에 이야기만 들었지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기를 기대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 부활하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요 또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그들이 한 열흘 정도는 열심으로 전심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유월절이니까 유월절로부터 50일 지났을 때가 오순절. 그러니까 지금 그때 오순절 절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바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약속을 기억하고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본 사람은 500여 명 되는데요 이때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던 사람은 120여 명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은 자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내가 경험하는 사람은 그 중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지라도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가짜에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는 2000여 년 전에 죽어있는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사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고요 성령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 결과 개인의 삶이 바뀌었고 그 주변의 사회의 역사가 바뀐 걸 보게 됩니다. 곳곳마다 오순절의 역사가 재현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의 성령 사건은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지금도 믿는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 재현될 중요한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마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그 사건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성령님이 임한 증거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먼저 성령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집 안에 그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 소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소리가 아닙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소리도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소리였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역사를 종종 바람으로, 바람소리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바람을 생각할 때 바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볼 때 내 뺨을 스쳐가는 그 기운을 느낄 때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또 바람은요, 내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잡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람은 움직이면서 곳곳마다 영향을 끼칩니다. 이 바람의 특징이죠. 또 바람에는 큰 능력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이용해서 발전소를 세우고 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큰 태풍이 불게 되면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이 비바람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바람소리로 임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귀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데 그 성령의 소리를 듣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은 왜 이런 소리를 늘 듣고 깨닫지 못하는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온갖 잡음들이 껴있는 것 같아요.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는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않는 이유는 중간에 이 잡음, 그러니까 노이즈라고 하는 노이즈가 껴서 그렇다. 이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잡음이 낄 수가 있어요. 우리 대개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다른 거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서 그냥 TV를 트는 사람이 있어요. 아, 트는 건 좋은데 아, 볼 거 한번 보고 끄면 좋잖아요. 근데 계속 봐요. 한번 보면 그 시간 되면 주기적으로 봐요. 자꾸 봐요. 궁금해서 또 봐요. 9시 뉴스 듣고 또 10시 뉴스 듣고 마감 뉴스까지 들어요. 들은 거 또 듣고 또 들어요. 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도 내 귀가 주님께 열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애들 보면요, 컴퓨터 게임을 붙들고 몇 시간이고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아무리 지나가도 들려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접속해서 SNS를 하고 친구들과 소통하고 웃고 유튜브 보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릴 것 같아요. 엘리야가 성령님의 음성 들을 때 보면요, 큰 바람소리, 뭐 부름소리, 온갖 소리가 다 큰 소리 지나가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소리가 들렸다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기도에 전심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렸어도 바람소리처럼 느껴지게 그들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 소문,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작 들려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가로막는 모든 세상의 잡음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이 성령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깨어서 물리치는,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듣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불로 임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불은 아래에서 타서 위로 불꽃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불은요, 하늘로부터 임해가지고요, 그 불꽃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사람이 임하여 있었어요. 120명이 모였다고 했으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불꽃의 가지가 120개로 다 뻗어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눈에 보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보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그 일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뜨겁습니다. 더 가까이 가면요, 불이 옮겨붙습니다. 이 불의 역사가 각 사람 사람마다 임하여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이 불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뜨거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불이 신속히 옮겨져서 어디든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른 믿는 사람이 생겨났고 그곳에 얼마 후에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성령을 전염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하게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1907년에 평양에서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1907년이 있기 전에 이미 그 이전에 불씨가 있었어요. 1903년에
원산에서 하디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선교사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기도 모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가는 곳에서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곳에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개성과 서울로 번져갑니다. 그러다가 1907년에 평양에서 1월 2일부터 있었던 신년 남자 사경회, 남자들만 모였어요. 그 모임에서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남자들만 한 1500여 명이 모여서 2주 동안 집회가 열렸는데 참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평양으로 모였습니다. 혹한을 뚫고서 거친 산과 그 먼 길을 마다않고 300리길을 마다않고 그곳까지 모인 남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 이 평양 부흥 운동의 기록들을 보면 그때 부흥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 장로님이죠. 나중에 목사님 됐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이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이 찬송을 부른 후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를 반복해서 부른 후에 통성 기도할 때에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매일매일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임재의 가장 큰 특징은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를 했는데 그냥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모여있던 사람들이 회개할 때에 그 죄가 너무 이 안에서 불붙는 것 같아서 이 죄를 토설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서 강단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줄을 서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그 죄 고백을 들을 때마다 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해주고 그 용서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때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죄의 가시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기 삶의 현장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동료와의 관계 문제가 해결 회복되고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클라크 선교사가 그 당시를 보고서를 냈는데 예외 없이 하얀 바지 저고를 입은 1500여 명의 남자들이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광경은 지극히 인상적이었다. 이런 기도를 남기고 있어요. 기록을. 1500명이 소리 내어 기도하며 죄를 고백하고 그 중에 500여 명은 철야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때 임했던 성령님은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불처럼 번져서 장대현 교회에서 여자 고등 성경학교로 남학교로 선교사 기도회로 성리 역사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장로교에서 시작해서 감리교로 평양서 시작해서 서울 원산 개성 송도로 그 부흥의 불씨가 한국 교회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보다 뜨거움이 덜하다 하지만은요, 우리가 이 불씨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도요, 그 아래를 뒤적뒤적 하다 보면 그 아래 불씨가 있어요. 그 불씨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곳에 연료를 집어넣기만 하면 불은 다시 한번 붙고 그 영향력이 더 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내가 불을 받으면요, 전염됩니다. 가족에게, 교회에, 또 내가 서 있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체험한 그 불입니다. 불이 붙었으나 소멸되지 않는, 꺼지지 않는구나. 이 어찌 큰 광경인가 찾아갔던 그 불, 우리 가운데 지금 옮겨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이제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나도 이런 체험이 좀 강력하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데 불씨, 작은 불씨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예전에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 그곳에서 그분이 그냥 굉장히 밋밋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요새 자주 보이시고 그러시네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요즘서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전에는 듣고 지나가던 말씀이 이제 마음을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이 불이 임해가지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불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가 구원받은 그 기적,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내 안에 열정과 뜨거움이 생기고 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바람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시키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자, 그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2장 4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나타난 현상, 바로 사도행전 오순절의 현장에 나타나는 방언의 현상이죠. 이후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하는 얘기를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객들이 우리가 난곳 방언으로 듣는도다. 그들이 다 깨달았어요. 성령이 우리한테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뭔가를 말하고 싶어졌는데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일, 그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뜨거운 은혜로 체험케 하신 그 일, 그 일들을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나는 내 나라 말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붙드시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들립니까? 내 입술이 변화돼서 세계 각지의 방언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입술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이나 불만, 비난과 정죄의 말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평안과 기쁨, 인정과 치유의 말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말, 물질에서 오는 기쁨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말, 성령에서 오는 참된 평강의 언어가 흘러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변화의 사역이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은요, 전 세계적인 난제가 한 몫에 해결된 사건이에요. 세상의 모든 갈등이 어디서 옵니까?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데서 옵니다. 인간의 불행은요, 언어의 혼잡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바벨 평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악함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켰습니다. 그때부터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말이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우리끼리도 서로 얘기할 때에 대화가 안 통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진심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벽 앞에 얘기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나라 말을 써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도 뜻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 오순절 현장 보십시오.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시기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통일된 내용이었고요. 다른 나라 말로 들렸는데 모두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비로소 언어의 통일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말하도 이해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런 소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세상에 치유받고 그 자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을 때에 적당히 구원받으면 끝이지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받아서 능력 있게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었고 여러 교파가 들어왔었는데 성결교회가 굳이 왜 이곳을 활동했는가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성결교회 선구자였던 정빈, 김상준 두 사람이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성결의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들어왔습니다. 복음 전도를 시작하고 혼자서 힘들어가지고 OMS 지금 원미션으로 바뀌었는데 OMS 선교사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선교사들이 한 게 그겁니다. 거기에는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만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선교사 얘기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결교회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거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되고 장벽이 무너지고 우리 가운데 에너지가 생기고 불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의 죄를 항상 주님 앞에 토설하여서 회개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고비인 마음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느 특정 절기만이 아니라 매일 매시간 주님 앞에 섰을 때마다 체험해야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기다려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귀가 열려서 성령의 바람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성령의 불을 보게 되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도 들어와서 타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이 열려서 선교적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나의 삶의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캠벨 모르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입술은 천국이 임하든지 지옥이 임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우리 입술에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지옥이 틈탑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천국이 전파되는 복된 입술이 되어서 내 삶 속에서 지옥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믿고 겨우 천국 가는 구원만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구원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선조들은 주일날 오전에는 구원을 전하고 오후 예배 때는 성령을 전하여서 성별의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우린 자랑스러운 성결교회 가족들인데 주님 성령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불이 붙어 예수를 전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